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여기에 고추잎이거든요. 이제 갈거집 때 고추를 많이, 잎을 많이 따내시죠? 그러면 고추를, 저는 이걸 이제 마트에서 그냥 300g짜리 한 팩을 샀거든요. 그러면 이거도 보드라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 끝에는, 이거는 조금 좀 억세거든요. 그럼 이런 거를 좀 보드라운 부분에 먹을 수 있으면 이렇게 다듬어주면 됩니다. 이거는 먹고요. 또 이거는 버리고요. 자, 이렇게 다듬어서요. 이거를 이거는 씻었고요. 이제 넣습니다. 씻는 거는 이제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이제 씻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요. 이게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 종이컵 반컵이거든요. 양에 따라서 고추잎이 많으면 진간장 양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섞어줍니다. 소금에 절이듯이 간장에 절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절여줍니다. 좀 이따가 숨이 죽으면 한 번 더 뒤집어 주고요. 그렇게 완전히 절여지면은 그때 이제 제가 또 장아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시간 조금 지나면 좀 뒤집어 줘가지고 골고루 이제 조금 절여졌거든요. 이렇게 한 2시간만 놔두면은 절여져요. 1시간 조금 지나면 한 30분만 한 번씩 뒤집어 주면 이렇게 절여지거든요. 그럼 이렇게 절여지면 여기다가요. 매실 액기스 있으시면 넣고요. 없으시면 올리고당 넣으시면 됩니다. 네, 매실 액기스인데요. 갈색 설탕 넣었는데 한 4년, 5년 발효시키니까 까매졌거든요. 이거는 단지에 넣어놔야지만 이렇게 발효가 까맣게 돼요. 병에 넣고 이렇게 바로 드시면은 아무리 놔도 또 색깔이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. 소주잔으로요. 두 개 넣고요. 만약에 없으면 올리고당 쓰면 됩니다. 매실은 새콤한 성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식초를 소주잔 반 쓰는데요. 올리고당 쓰실 경우에는 소주잔으로 식초를 한 개 넣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묻혀줍니다. 간장은 이미 이거 절일 때 제가 반 컵을 넣었잖아요. 그럼 이제는 간장은 안 넣어도 되거든요. 자, 이래가지고는 병이나 이런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또 숨이 더 죽거든요.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. 얼마 안 되죠? 300g이라 그런지. 자,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놨다가요. 하루 있다가 한 번 더 뒤집어줘야 돼요. 여기 위에 조금 덜 절여진 것이 있거든요. 그러면 하루 있다가 다음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더 뒤집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끓이는 과정 생략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식초가 들어가는 거는 잘 안 상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면 다 드실 때까지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 한번 넣어놔 볼게요. 6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물이 좀 더 생겼죠. 이거 그냥 하루 지나면 드시면 돼요. 지금 벌써 뚜껑 여니까 풋고추 냄새가 났거든요. 풋고추 피클, 안 매운 피클 생각하시면 돼요. 24시간 정도 더 있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이왕 꺼냈으니까 이제 담아 볼게요. 이렇게 드셔도 지금 상관은 없는데 하루 더 드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추잎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추잎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